장 62. 회중 금요일.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우시며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니라. 하나님이 그들 백성 중 무학자인 무함마드를 한 선지자로 보내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청결케 하며 그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도록 하였나니 실로 이전에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노라.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밖에 백성에게도 유익하게 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위주님이시라. 구약의 율법을 받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 비유하사 책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와 같다 하였거늘 사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과 같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일러가로대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주장하듯 너희가 다른 백성 위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라면 너희가 진실이라 할 때 죽음을 기원해보라.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손들이 저지른 행위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원하지 못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일러가로대 너희가 피하려 한 죽음이 실로 너희를 덮치니라. 그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 보내어짐에 그분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하였던 모든 사실을 말하여 주시리라.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에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러 하나님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두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복이 되리라. 예배가 끝났을 때 대지에 분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그러나 거래와 어떤 오락을 보면 그대를 두고서 떠나는 자들이 있나니 일러가로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오락이나 거래보다 나은 것이라 하여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수여자이시니라.